자, 차 어떤 내용으로 입고되십니까? 괜히 수화 스프링이 부러진 것 같습니다. 아, 수화 스프링이 꺼져가지고 뿌려서 차가 쳐진 거죠? 쇼바가 나가가지고 괜히 죽겠습니다. 탈착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디스크를 빼겠죠. 디스크도 빼야 되겠고, 원래는 안 뜯어도 되는데요. 예. 볼트가 캠버 볼트라는 애가 좀 녹이 나갖고 고착이 돼갖고 캠버 볼트요. 쇼바 예. 캠버 볼트를 캠버 볼트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고착이 돼요. 타이더를 할 겁니다. 캠버 볼트가 고착이 안 되면은 굳이 디스크까지는 뜯을 필요 없다. 캠퍼는 안 뜯어도 되는데 고착이 돼갖고 못 뜯을 수가 없어요. 캘리퍼를 안 뜯으면 캘리퍼도 뜯을 필요가 없겠네요. 그렇죠. 예. 'Cause
만약에 이제 개는데가서 올 정도면은 쇼바가 안 좋았을 때 이제 나타난 증상은 한쪽으로 이제 주저앉은 거죠, 이제. 아마 운행할 때 돌통 넘을 때 요철 넘을 때 아마 와장창 하는 소리나 아니면 뭐 이렇게 부러지는 소리가 아마 나는 거죠. 아, 그래서 완전히 찌그러져 버리는 우측으로 그냥 차를 안 찢어먹게 다행입니다. 여기까지 손상이 가는 차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러니까 괜히 날 정도니까 이게 참 쇼바도 무시 못하네요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작업하는데 고생하셨습니다. 이상으로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했습니다. 수고했습니다.